저 무슨 일로? 오해 마세요. 다른 뜻이 아니라 정확히 제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린 거예요. 무슨 오해요? 아니 저도 제 입장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. 야 그날 뭐 실수였어요. 그냥 우리 둘이 아주 그냥 미쳤던 거죠, 그죠? 맞아요. 완전 미쳤어요. 내가 뭐가 씌웠나? 아니 제가 이 애정이 조금 이렇게 식었어도 제가 아직 우리 부인 사랑하고요. 예, 제 뭐 저 애들 없으면 못 살아요. 저 그런 놈이에요. 아니 그럼 전 그런 년이에요? 아니 그쪽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놈이에요. 아니 말이 그렇잖아요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에? 저도 남편이랑 절대 못 헤어져요. 웃기지도 않아 진짜. 저도 그래요. 저도 에? 제가 이렇게 외롭게 기러기 생활하는 이유가 힘들고 그냥 참 외롭고 그래도 가족 때문에 제가 꽉 참고 있는 거거든요. 제가 나도요. 아니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그 멀고 먼 길을 왜 출퇴근하는데. 제 인생에 이혼이랑 오점은 남길 수 없어요. 그리고 이혼한 여자한테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. 에? 뭐 이제 좀 얘기가 이렇게 통하네요. 네. 그러네요. 이제 두 번 다시 안 보는 걸로 해요 우리. 아이 당연하죠. 네. 아 그리고 혹시 저 길에서 만나도 이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발요. 예, 예. 아, 왜 이렇게 말을 거셔. 저도 술 한 잔 주세요. 예. 자기 제가 돈이 좀 급해서 그런데 보증금에서 100만 원만 미리 빼주실 수 없을까요? 대신 제 월세를 이번 달부터 그만큼 올리고. 그러니까 보증금을 500에서 400으로 낮추고 월세를 32에서 33으로 올리자. 예, 그렇죠. 안 될 게 뭐 있어. 그렇게 하면 되지. 아, 일단 계약서를 써야겠네. 자, 써. 네네네. 아우, 나는 또 작가님 전화 받고 이번 달 월세도 밀린다는 얘긴 줄 알고 막 바짝 쫄았잖아. 우리 이웃끼리 돕고 살아야지. 그치? 됐다. 이게 뭐예요? 뭐긴 뭐야? 방금 뺀 보증금이지. 아 그리고 내일 월세 날이잖아. 그래서 작가님 귀찮을까 봐 미리 내가 떼고 줬어. 64. 그러니까 월세 33만 원, 관리비 3만 원. 정확하지? 그런 게 어딨어요. 그리고 현금으로 주셔야죠. 아니 내가 한국은행이야? 저 못 살아. 어, 저 여기 어디 아니 그러면 저 어디 아버지 주세요.